여러분, 풋귤철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청귤이 아니고 풋귤입니다. 풋귤. 1년 중 딱 45일만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풋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와, 나 귤나무 아니야 이게. 야, 귤향. 귤밭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상큼한 귤향이 진하게 퍼져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눈보다 코가 먼저 풋귤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무슨 곳이길래 이게 귤나무가 5와 10을 딱딱 바둑판처럼 딱 맞춰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는 풋귤 체험장이에요.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체험장. 그런데 말입니다. 청귤과 풋귤을 구분도 못하신 분들 참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귤과 풋귤은 무엇이 다른지 참 궁금합니다. 청귤은 일반 농가에는 없고 재래종인데 농업기술원 같은 데 가셔야 구경하실 수 있고, 또 풋귤은 도에서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는 녹색 귤이에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색깔만 다 푸릇푸릇하게 되면 전부 다 풋귤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풋귤은 이렇게 네. 지정된 농가에서만 재배가 또 가능하고 네네.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오시다 보셨지만 저쪽 농약 친 데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풋귤은 껍질이랑 알맹이랑 청도 담가 드시고 드실 수 있는 거라서 껍질까지? 예, 여기 이렇게 지정된 곳, 농약 잔류량 검사가 끝난 곳, 시험 성적서가 있는 곳에서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물지 않은 초록색의 감귤, 풋귤. 예전에는 감귤의 품질 향상과 수량 조절을 위해서 그냥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풋귤의 영양 성분이 노랗게 익은 감귤보다 더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풋귤은 여름에만 만나는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대표님, 안 더우세요? 엄청 덥죠. 와, 그래서 저는,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저는 그래서 가끔 피곤할 때 이거 하나씩 먹어요. 무슨 또 이게 약도 아니고 무슨 피곤할 때 이걸 먹어요. 아, 진짜요? 몸에 좋은 거라서 큰 거로 드릴게요. 야, 이 속살 봐. 아니 근데 오줌이 기회가 탱탱해요 이게. 과육이. 지금이 가장 비타민C가 풍부할 때. 지금이. 네. 맛있죠? 이거 맛있는 거예요?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작업하시다가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몇 개는 아니고. 그거만 거의 할 줄 알았어.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아, 어떻게 또 당도가 좀 있나? 어떻게 좀 더 잘 익었나? 네. 맛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 정도 먹고 요거를 청당 가드시면. 아, 그죠. 보통은 대부분 하고. 다 그렇게 네. 담궈서. 네. 네. 풋귤 수확 시기인 지금이 가장 영양 성분이 많은 시기라는데요. 그냥 먹기는 너무 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네. 근데 짜잔! 이거. 이거 뭐예요? 풋귤 에이드예요. 풋귤 에이드. 어? 대표님. 네. 청귤 에이드. 풋귤 에이드. 되게 많던데. 네, 보통 청귤 에이드라고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청귤이라는 재래종은 이제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결국 청귤이라고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풋귤인 거예요. 풋귤 에이드가 정식 명칭인 거죠. 그래서 자, 와, 향이 일단 뭐 먹고 마시기 전에 향이 맞아요. 너무 압도가 되네요. 이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굉장히 더우셨나봐요, 농장에서. 아,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게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화가 비율이. 굉장히 잘 되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렇게 청으로 담가 먹으면 참 맛있네요, 보니까. 네. 달달하면서 새콤한 풋귤청, 지금부터 함께 담가볼까요? 모든 과일청을 만들 때 찻집액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설탕이 금방 녹아요. 그리고 과일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겠죠. 설탕과 풋귤의 비율은 1:1. 그리고 사장님의 꿀팁인 착즙액은 4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설탕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은 다음 예쁜 유리병 안에 담아주면 풋귤청
완성입니다. 청귤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풋귤이라는 정식 명칭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풋풋한 풋풋한 풋귤 에이드를 만들 수 있는 풋귤 청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로 입맛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할 새콤달콤 풋귤청입니다. 우리 많은 농가의 마음을 담아서 네. 급 풋귤 이행시 갑니다. 풋! 진짜요? 풋! 풋풋한 첫사랑의 느낌처럼 귤? 귤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양에 라임이 있다면 우리 제주에는 풋귤이 있다.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라임처럼 풋귤도 다양한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풋귤이요. 어서 오세요. 네. 다양한 풋귤 요리를 소개해 주실 복수희 기능장님을 소개합니다. 풋귤을 우리가 시원하게 음료로는 먹고 왔는데 네. 아니, 이 풋귤을 가지고 음식 재료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요즘에 또 한식 디저트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풋귤을 가지고 디저트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료 말고도 자, 첫 번째 선보일 요리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콩포트는 잼보다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당 함량이 적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서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풋귤 생과육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 졸여주면 끝! 탱글탱글한 풋귤 가육이 살아있어 씹는 맛이 더해지는 풋귤 콩포트입니다. 잘 구운 토스터와 함께하면 바쁜 아침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만 올렸는데도 향이 네네네. 아 이게 풋귤은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요거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럼요. 일단 음식 앞에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아 막 침이 고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네.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드시네요. 과육이 씹히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과육의 껍질 있죠? 네네네네. 그게 씹히니까 식감이 야. 맞아요. 아주 이게 끓으면서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빵이랑 궁합이 정말 좋네요, 보니까. 네네네. 이야. 자, 먹는 재미까지 더해지는 다음 요리는 풋귤 브릴레입니다. 풋귤의 아래와 윗부분을 잘라내어서 설탕을 듬뿍 올린 뒤에 토치로 설탕을 녹이는데요. 설탕이 다시 굳으면서 표면이 딱딱해지면 겉바속촉 풋귤 브릴레 완성입니다. 이야, 요거 봐, 요거 봐. 겉에는 바삭, 속은 촉촉. 맞습니다. 짜릿한 시큼한 맛과 달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짠 단짠 말고 단신 단신 단상 단상 아, 단신 네네. 단신 여기 이렇게 드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과육 씹히는 소리랑 설탕이 이렇게 깨지는 소리랑 네 맞습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디저트는 풋귤 강정입니다. 조청과 설탕 그리고 풋귤청을 넣어 잘 섞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견과류를 넣어 뒤적여줍니다. 조청에 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에서 내리고 그릇에 담아 넓게 펼쳐 쳐주는데요. 이때 풋귤칩 하나를 얹어주면 상큼하면서 모양도 예쁜 풋귤강정 완성입니다. 구수한 맛과 상큼한 맛이 만나면 네. 어떤 맛일까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소리까지 아주 그냥 완벽하시네요. 구수한데 상큼해요. 아침부터 풋귤 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실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아니 이 조합이 되게 신기하다. 네네네. 구수한데 상큼해. 요거는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보기만 해도 상큼한 풋귤 음식들 집에서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청귤 아니죠. 풋귤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입맛을 챙기기 위해서 겨울엔 감귤! 여름엔 풋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름철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뜨고 있는 초록색 귤, 풋귤. 올여름 새콤한 풋귤의 유혹에 빠져보세요.